양양에 놀러 갑니다. 짜잔! 오늘의 점심! 저희는 양양에 도착했어요. 우리나라 치킨! 신경어 피자! 짜잔! 와! 얘가 화음빨 잘 봤네. 엄청나게 맛있어 보여. 오늘의 점심 시카고 피자 잘 먹겠습니다. 괜찮은데? 맛있어. 엄청 매콤하다. 어때? 맛있어? 좋아. 근데 생각보다 엄청 두껍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바다를 보러 가고 있어요. 선글라스 안 챙겨왔다. 근데 뭐 해가 그렇게 막 엄청 눈부시지 않아가지고. 밥 맛있으셨어요? 시카고 피자? 5점 만점에 3점. 남자친구가 호들갑을 안 떠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다 진짜 오랜만이야. 우와, 바람 소리 장난 아니겠다. 그러게. 어머, 시간 줘요. 자꾸 보게 된다고 바다에 막 쓰레기신다. 근데 여기 바다 속에 들어간 사람이 많네. 오, 좀 하트 같아. 이거 바람에 날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기 이렇게 쫓기면 감성이 안 나오는데요? 네, 이거 좋아요. 저기요! 이게 뭐예요? 춤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사이사이에 좀 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는 게 좀 많나요? 네. 오, 만족, 만족. 좋아. 어, 위에다 모래 뿌리면 안 돼. 저희는 이제 페이보릿이라는 카페를 갈 건데요. 여기 완전 굉장히 핫플인가 봐요. 차 댈 데도 없고. 맞아요. 사람이 겁나 겁나 많아. 겁나 많아. 엄청 커. 왠지 저기가 다 아이스크림 가게인 것 같아. 아, 여기구나. 어, 색깔이 너무 예뻐. 민트색이야. 와, 근데 나 이 민트색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짜란, 와, 근데 너무 이쁘긴 하다, 자기야.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쫀득쫀득하구나, 진짜. 맛있어. 진짜 엄청 덥진 않다. 아무것도 없어. 저 초콜릿 너무 달기만 하고 맛없어. 그래서 버렸구나. 어머, 너무 센스있다. 여기는 서핑 열풍이 한창입니다. 아, 서핑 보드 너무 이쁘다, 저. 저희는 이제 체크인을 하러 체크인 하러 왔습니다요. 체크인. 2층 호텔. 아. 짜잔. 진짜 너무 너무 세련됐어. 그니까. 너무 멋있어. 완전 빈티지. 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어. 짜잔. 짜자잔. 어머, 혜민아.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어, 예. 너무 예뻐. 그니까. 와, 미쳤어, 미쳤어. 와, 뷰가 너무 좋아. 미쳤네? 진짜? 깜짝이 전화가. 제가 여기 후기를 봤을 때, 여기 좀 칙칙해가지고, 화장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빛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키르시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어? 아무도 없어. 와, 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시원해. 진짜. 미쳤네. 와, 근데 눈 진짜 부시다. 미쳤다, 미쳤어. 와, 너무 마음에 들어.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 핑크래. 짜자잔. 어, 현란해. 현란해. 응, 우리 빨리 한 잔 먹자. 아, 좋아. 다 뜯어봤다. 와, 아, 진짜 좋아하네. 대박. 와. 저 진짜 킹크랩 처음 먹어봐요. 근데? 와, 미쳤다. 나 사실 게 내장을 진짜 좋아하거든. 맞아. 없어서 못 먹어. 어. 진짜 맛있다. 나 소금도 먹게. 와. 와, 진짜 맛있다. 대박. 와, 나 지금 진짜 맛있어. 나 입을 안 하는데. 근데 진짜 그거 알아? 태경이 맛이 없으면 약간 눈빛에 영혼이 사라지는 느낌. 짠. 이렇게 볶음밥인데요. 이미 조금 먹었습니다. 그냥 굳이 간식 먹을게요. 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 우와. 어, 이야, 진짜 빠른데. 우와. 우후. 이야. 야, 근데 너무 시원하다. 근데, 그치? 저기 밥을 다 먹고. 여기 수영장에 바가 있어서 다시 올라왔어요. 와, 밤에 보니까 더 예뻐. 짜잔. 오늘은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청첩장도 받을 겸 핫걸 파티를 하러 갈 거예요. 그냥 핫하게 옷 입고선 술 마시는 그런 파티. 그래서 오늘 저의 룩, 짜잔. 이렇게 어깨가 굉장히 핫하게 파여있는. 솔직히 핫한 느낌은 좀 크게 많이 없긴 해요. 그냥 약간 힙한 느낌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련된 느낌으로 가시 머리를 해줬어요. 완전 지금 딱딱해졌어. 안 닮아도 저 올린 게 얼마 안 돼. 아, 나 이거 진짜. 나는 메이크업을 안 했어. 네, 잠시만요. 네. 짜잔. 고치고 있어. 하나, 둘, 셋. 짠. 아, 슬픈 게. 어. 이 핸드폰 이렇게 할 때 슬퍼. 너네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 근데 이제 그 나 내 모습에서 나이 든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더 슬플 때 뭔 줄 알아? 가운데 손가락으로 할 때. 그리고 키오스크 이렇게. 야, 근데 그게 편해. 아, 이렇게 하다가 나는 거 되게 이해가 안 돼. 짜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 이게 진짜 대장정 서사시야. 미쳤다. 진짜 삼국지 써도 됐다. 짜잔. 불만 켜져 있으면, 야, 사람이 근데 하나도 없다요. 짜잔. 어떻게 해야 약간 예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 꺼내야 돼. 나 진짜 이거 저거야. 친구한테 받는 첫 청첩장. 아, 진짜? 어. 근데 그거 알아? 어? 나도 이거 처음 줘봐? 괜찮은데? 진짜 시원하다. 자, 여러분 보여주세요. 좋았다. 휴, 진짜 맞다. 진짜, 야, 너무 예쁘게 나왔어. 진짜? 완전 만져. 난 저번에 약간 그랬어. 너네 우리 다 차 끌고 와가지고 카페에서 놀았잖아. 어, 맞아 맞아. 그때 약간 어. 기분 이상해요. 벌써 다 운전할 나이 돼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다니던 애들이 운전할 줄 알아. 이 말이. 아, 블루 호텔에 왔습니다. 어? 진짜 귀엽다. 되게 귀엽다. 무섭고 약간 토시오 같고 그래. 정수리샷으로 찍어야 돼? 여기 뭐라도 뿌리고 있는 거겠다. 그치? 살짝만 이쪽으로 앉아본 것 같아. 이렇게? 커피가 앞에 있어.
포즈 앞에 있어야 돼? 야, 진짜 피곤하다, 야. 움직이지 말고 한 자세 취해서 조금 가만히 있어. 아, 오, 완벽해. 야, 너무 더워요. 저희는 오늘 에스티로더 팝업에 가고 있어요. 어, 너 그거 봤어? 팝업 도착. 이런 거랑 뭐 했거든? 이렇게 막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 봐. 이거 이게 제일 괜찮다는 건가요? 네, 매치인데 약간 여기가 좀 어두워서 네. 조금 밝은 느낌이나 이런 거 원하셨을 때 또 사진 찍을 때 네. 이런 거 진짜 우와. 와, 나 자연스러워. 네. 자연스러워. 짜자자. 와, 여러분 매미가 완전 미쳤어요. 와우. 리스트 찍는 게 진짜? 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옥수수 피자. 옥수수인데 왜 옥수수라고 귀여운 척하세요? 옥시기. 옥시기 피자. 옥시기 피자나 유부 이거 먹었다 했어요. 유부. 유부 안에 메밀 있는 거. 아, 너가 그때 보여줬던 거? 좋아. 나 이거 먹어봤어? 이런 거. 김밥 같은 거. 아는 척 오지마. 진짜 씨. 언니가 말했던 건 토시 소스 테이크 근데 이렇게 치킨이 너무 헤비할 것 같지 않아? 어, 맞아. 헤비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비싸네요. 가격이 헤비하다고. 가격이 헤비하다. 언니가 물 따라줄게. 나 있잖아, 그거 알아? 나 완전 언니 충이다. 어머, 언니가. 언니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오빠 충 됐다. 언니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언니 왠지 그랬을 것 같아. 미친, 아보카도 먼저 먹으라고 그랬나? 응. 아보카도랑 얘는 뭐야? 계란. 아, 와, 미쳤다. 진짜 맛있겠어. 네, 좋아요. 야, 너무 영롱해. 배고파서 그런가 봐. 그거 알아? 피자 맛있게 찍으려면 이렇게 한 조각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즈 올라오는 것처럼. 기다려봐. 할게. 손으로 너무 터치하신다. 오. 막 후가이 먹었던 거 아니야? 나오는 것만 먹었던 거. 맛있어. 먹는데 한 싱크라. 근데 더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걸 들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지금 더 먹잖아? 그러면 못 걸어야 돼. 너무 먹지 않을까? 내가 들게. 어, 버리고 갈 수 없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뱃속에다 버리겠어, 이거. 슬퍼. 텐더 오일 팝업에 왔어요. 와,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게 앉아서 찍는 거야. 아, 그래? 여기 진짜 리얼하다. 약간 무서워. 짜잔. 강아지도 진짜 같아. 그니까 진짜 귀여운데? 야, 예쁘다, 예뻐. 기다려봐, 찍어줄게. 난 이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네킹이었어. 너무 리얼해. 가방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야,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완전히 핑크 세상이야. 맞아, 밥이다. 진짜. 와, 너무 예뻐. 짜잔. 아, 맞아. 너무 잘 만들었어.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만들었지? 이게 많이 들어가냐가 관건. 어때,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이게 뚱뚱해가지고 의외로 크기 대비 안 들어갈까 봐. 빵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가방이 완전 꽂혔어. 구매가? 구매가 5%. 와우. 갑시다. 오늘의 메뉴 카레. 와, 진짜 배고파 죽겠어. 너무 귀여워. 인싸인형이야. 카레. 야, 근데 되게 진짜 색깔 장난 아니야. 맛있겠다. 어. 기타 아니야?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고기 맛있다. 맛있다. 귀엽다. 여기서 여기 두 개 중에 골라봐. 좋아.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나는 조그만 걸로 거의 잘 안 찍는데 이게 조그만 게 귀엽다. 귀엽다. 짜잔. 소품공장. 제 인형 옷을 사줄 거야. 미쳤다. 와. 헉! 봐. 너무 귀여워. 미쳤네. 너무 귀여워. 그치? 와. 대박. 아, 미쳤어. 너무 귀여워. 어, 너무 잘 해놨다. 진짜 여기. 이거 찍고 있어. 빨리 보여줘. 장난 미쳤네. 너무 귀여워. 여기. 야, 가격 안 들어? 원래 아, 됐다, 됐다. 원래 약간 이렇게 우겨놓는 식으로 입어야 돼. 야, 진짜 귀여워. 감자로 이렇게. 아, 팔은 빠져나오지 않아도 된다. 오 마이 갓. 너무 귀여워. 대장도. 대장도 귀여워. 짠. 두 번째 인형 가게. 짜잔. 우와, 이런 거 귀엽다. 문어. 귀여워. 문어. 고기. 어우. 귀여워. 1벌이야? 어. 대박임. 야. 어머, 미쳤어. 너무 귀여워. 진짜 만족. 대박. 큰가? 괜찮나? 애기 같아. 근데 머리 왜 이렇게 쳐다니지? 아, 뒤로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헐. 미쳤다. 너무 귀여워. 헐, 야, 사야겠다. 대박. 고기. 와, 너무 귀여워. 그냥 이거 하자. 이것도 하고 나 이거 하자. 오케이. 미쳤다. 미쳤다. 야, 너무 귀여워. 빡셌다. 내 머리.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어. 되게 단단해. 귀엽다. 뭐? 이거 그치? 이거, 이거 원래 큰 버전 있거든? 근데 이거 사진 아니 이거 저기 팔아. 그 공원에 한인데 짜잔.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 야, 우와, 미쳤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사고 싶다. 아, 사실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뿌여 이거 강아지 그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일본에서 한 점이 아. 와, 귀엽다. 아, 대박했어, 이거. 7. 7, 2만원. 짜잔. 미쳤다. 예히. 먹어야. 아니. 네, 짜잔. 저희 여기 사진 찍어서 여기다 낄 거예요. 진짜 만족이야. 그리고 여기 사진 진짜 잘 나온다. 그치, 어. 여기. 어, 우주 왜 투명이 아니지? 어, 이 투명 안 했어. 아, 짜잔. 야, 나 지금 되게 중학생 된 것 같아. 우리 지금 노는 거 같아. 우리 옛날에. 어. 야, 여기 되게 넓어, 근데 여기는. 아이고. 개 깔끔해. 야, 다경아, 여기도 우비 있어. 야, 문학이요. 짜잔. 여러분, 저 집에 왔는데요. 카메라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어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궁뎅이랑이 신경 쓰여가지고, 진짜. 진짜 짜증나. 제가 오늘 여기 팬티 라인이 티날까봐 티 팬티를 입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민망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너무 기분 탓인지? 아, 진짜. 아, 그래, 나만 신경 쓰이는 거겠지? 그래서 갑자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재밌게 놀고 와가지고. 그 빈티지 샵에서 산 티셔츠인데 여러분, 이게 글쎄 얼마인 줄 아세요? 7만원에 사왔답니다, 제가. 약간 미친 듯. 이쁘긴 진짜 오지게 이쁘거든요? 근데 7만원? 너무 충동구매였어, 솔직히. 그래도 너무 귀여우니까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일단 면도 진짜 좋고, 이게 그, 일본에서 사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너무 귀엽긴 한데 자꾸 후회가 살짝 되네. 하여튼 이미 사왔는데 뭐 제 최애 파워퍼프 걸이 있으니까. 하여튼 정말 하얀색 레깅스는 정말 최악이야. 아 진짜 이런 옷은 정말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워.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신경 쓰느냐고 더 피곤했던 것 같아. 하여튼 오늘의 하루 끝. 짜잔. 짜잔. 빨리 가야 돼. 아 진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레그워머를 신고 나가는 날인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아 진짜 오늘 이렇게 발레코어 룩으로 입었습니다. 앨범 쌓이는 거 봐. 하여튼 저는 나갑니다. 안녕. 짠. 와 오늘 하늘 진짜 예뻐. 이 레그워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그워머요? 네. 이 팔로 치면 네. 긴 팔이 있는데 네. 이도 바꾸면 뚫려 있고 네. 다시 어깨에서부터 이어지는 네. 그런 긴 팔이라고 봐요. 아 오프숄더 같은가요? 네. 아 그럼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네요? 뭔가 미세린 타이어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짜잔 카페. 어 왜냐면 순천 가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몰랐는데 엄청 유명한 곳이었어. 생크림이 없네. 생크림? 생크림 좋아해? 우와 영롱해. 혜민이가 케이크를 못 샀어요. 케이크 못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죠. 젠장. 어 좋아. 우와 하나 불러. 좋았어. 올까봐 1층으로 예약했는데 야외로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짜잔. 와인 글라스로 시켰어요. 콜리지는 케이크는 그냥 아쉬운 케이크로 먹어.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하다. 그냥 배달로 시켜가지고 씻으면서 준비하고. 아 왜? 괜찮아. 진짜. 혜민 진짜 파워제 이거 파워제. 그지. 그 계획에서 틀어지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알지 저기. 오늘은 미니파스타고요. 이것은 파타입니다. 음식 일단 되게 화려해. 왜 이거 섞어버렸어? 가오. 와. 대박. 아 미쳤어. 너무 좋아 진짜. 짜잔. 장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감자다. 진짜 잘 굴렀다 했는데. 아싸. 감사합니다. 뭔가 엄청나게 스모크한 향기가. 나무에 있는 그런 우드 향이 나고 아~ 생각보다 세니까 네. 이거 설탕 이거 좀 아~ 이렇게 와 분위기 너무 예뻐 진짜. 야외에서 먹어도 진짜 괜찮은. 그니까 오늘 그 날씨도 별로 안 더워가지고 가볼까나? 저희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와 빠질 것만 같아.